갤럭시 S4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어제였습니다.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4의 첫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.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제작된 영상은 갤럭시 S4의 출시설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요. 맥스웰이라 불린 한 소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직업으로 갤럭시 S4를 먼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. 비밀 서약서에 사인한 이 소년은 자신 앞에 배달된 상자를 열고 감탄하는데요. 자, 그러나 곧이어 이 비밀 상자의 존재를 눈치챈 소녀가 등장합니다. 그리고 둘의 추격전을 예고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를 맺는데요. 마치 이 후속편이 준비됐다는 듯한 예고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네. 저 상자는 지금 잘 모르는 거죠. 갤럭시 S4의 실물이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닌가 봐요. 그렇죠. 네. 저 안에 아마 갤럭시 S4가 담아져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오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. 이번 갤럭시 S4의 스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풀 HD 스마트폰으로 엑시노스 5 옥타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젤리빈을 탑재하고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도 탑재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 이번 갤럭시 4 행사에서 무선 충전기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국제 표준 기술을 적용한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 사용자의 눈을 감지하는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.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눈동자 를 감지하고 또 해당 페이지를 스크롤할 시점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주는 거죠. 이는 어떤 그 갤럭시 S3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 포 휴먼이라는 어떤 인간 중심의 사용자 환경, 기능 그리고 어떤 그런 디자인 같은 어떤 휴먼폰으로서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. 이거 눈동자 감시 그런 거 저희가 많이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스마트폰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네요. 드디어 정말 신기한데 와 기대됩니다. 그리고 또 무선 충전 말씀하셨잖아요. 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무선 충전 경쟁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봐도 참 재밌겠네요. 디자인은 어떤 모양일까요? 현재까지 가장 알려진 유력한 디자인은 하드웨어 홈 버튼과 터치 버튼을 없앤 형태로 이 넥서스 시리즈처럼 화면 아래에다가 소프트웨어 버튼을 넣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. 그런데 굳이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오른쪽에 고집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굳이 이 홈 버튼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전문가들은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기존의 갤럭시 S3 3가 주었던 느낌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에 MWC에서 그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에게만 살짝 보여줬다고 그랬는데요. 그 반응은 어땠다고 하던가요?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. 이 갤럭시 S4를 미리 접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진보된 기술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.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갤럭시 S3를 보고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S4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. 또 한 번의 혁신이 나올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알려진 건 물론 이제 예측과 소문입니다만 정말 놀라운 기술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호언장담한 만큼 갤럭시 S4에 앞으로 기대 이상의 혁신을 보여줄지 어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김경기 기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